네, 애플을 좋아하신 분들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다른 폰으로 그런 정도로 충성심이 높은 그런 또 유저들이 많으신데 국내에서 아이폰 13이 쓰시는 분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김종우 기자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이폰 13은 이제 애플이 지난 10월에 출시했던 신 모델이고요.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일부 기기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수신 화면이 전혀 뜨지 않고 또 뭐 진동이나 벨소리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통화 수신 불량 문제가 좀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폰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데 사용자는 전화가 와도 전화가 온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제 아이폰 13 사용자가 받지 않으니까 혹시 나를 차단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뭐 웃지 못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도착하면 이제 라이더분이 전화를 하잖아요. 네. 음식이 도착했다고. 네. 근데 이 전화를 여러 통 받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왜냐하면 라이더분이 계속 기다리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결제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시니까 네,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상사의 전화를 자꾸 받지 못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게 네. 저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거든요. 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높은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를 한 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뭐 자영업자분들 또 직장인분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주로 LG U+ 통신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뭐 KT라든지 SK텔레콤 이용자 사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해 아이폰 13을 사용하다가 뭐 갑자기 앱이 좀 멈추거나 버벅거린다 이런 불만까지 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고가의 신제품인데도 앱 사용 시나 뭐 전환 시 뚝뚝 끊기는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실제 스마트폰 사용 중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증상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용자들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또 뭐 카페 뭐 이런 데서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고객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가인데, 애플 대응이 좀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네. 네. 우선 뭐 통화 불량 문제와 관련해서 애플은 지난 11월 중순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문제다 뭐 이렇게 제공한 건 아니고, 그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하게 업데이트 내용에다가 뭐 통화 불량 문제 해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공을 했습니다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사용자 불만이 계속 이어졌고요. 네. 애플은 그러자 애플대로 또 모르겠다고 하고 통신사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사용자들은 말 그대로 비싼 돈 주고 지금 새 폰을 구입한 건데 뭐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일부 사용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어서 결국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제품 결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장에 힘을 얻고 있고요. 또 통신사 역시도 기기 문제다. 일단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애플은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요. 어제죠. 8일 이제 애플이 드디어 좀 입을 열었습니다. 수신 불량 문제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이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다만 뭐 해결책 또는 보상안 이런 걸 내놓은 건 아니고 일부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로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입을 열었는데 살펴보고 있다, 뭐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편을 겪는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실제 좀 찾아보니까 카카오톡 메신저에 아이폰 수신 불량 피해자 모임 뭐 이런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 56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어제 애플의 대응을 두고 굉장히 어이가 없다, 허탈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드린 이제 폰 사용 중에 앱이 잠깐 멈추거나 뭐 버벅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애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악재가 또 겹치는 모습인 게
그 외에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애플은 좀 피해가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지금 10년 만에 중국 공장 지금 가동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생산 일시 중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또 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악재는 항상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뭐 반도체 공급 부족, 뭐 부품 공급 부족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플은 좀 비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삼성의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 삼성의 스마트폰 핵심 공장을 두고 있는데 네. 그간 현지 공장이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계속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뭐 반도체부터 다른 부품 문제로 뭐 생산도 못했고요. 생산도 일부 차질을 겪었고 AS에도 차질을 겪어왔는데요. 다만 중국에 베이스를 둔 애플의 경우에는 미리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뭐 이런 네. 준비를 좀 잘해왔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또 반도체 부족 문제도 심화하다 보니까 좀 굳건해 보이던 애플의 공급망에도 조금씩 균열이 좀 가는 모습입니다. 외신 등의 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아이폰 13등을 생산하는 애플의 중국 공장이 지난 10월 들어서 며칠간 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공급 문제, 뭐 여기에 또 전력난 문제도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폰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다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애플은 생산 중단 사태만은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지난 9월과 10월 아이폰 생산량이 계획보다 한 20%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플은 당초 연말까지 아이폰 13 라인업을 9,500만 대 규모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중단 사태로 인해서 약 8,300만 대까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또 반도체 부족에다가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뭐 이런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 반복될 수 있고 또 결국 애플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애플은 이런 악재들이 있지만 삼성은 또 폴더폰 그래서 대박 행진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또 시장에서도 점유율 좀 이제 변화가 보인다고 하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그간 사실 애플이 이번 통화 불량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가격 정책, 네. 또 사후 서비스 태도, 뭐 이런 것들로 여러 번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슈도 됐었고요. 그럼에도 다른 기업과는 달리 좀 애플 소비자만큼은 사과가 주는 뭐 감성, 아니면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을 떠나지 않고 충성심을 좀 보여왔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에도 좀 금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애플의 지난 1분기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 13% 정도였는데 이게 3분기 들어서 1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1%포인트밖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LG전자 1분기 점유율이 14%에 달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높은 수치인데요. 당초 이 LG전자 철수로 인해서 이 점유율을 삼성이냐 애플이냐 뭐 둘 중에 한 곳이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나눠 가질 것이냐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애플이 이 점유율을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졌으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북미에서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50% 선이 무너졌고요. 국내에서 한 85%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삼성이 북미에서 역시도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LG폰 고객이 삼성폰으로 대거 좀 이동을 한 데다 삼성이 지난 8월에 출시한 신규 폴더블폰이 예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완성도도 높다 보니까 기존 애플 고객들도 일부 좀 삼성 쪽으로 흡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그간 계속 꾸준히 애플만 좀 사용을 해서 제가 뭐 애플 덕후 소위 뭐 애플 빠 뭐 더한 단어도 있는데 사용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네.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갤럭시 이번에 나온 뭐 지플립 3라든지요. 지폴드 3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입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높은 콧대를 유지했던 애플이 고객 정책 등에 좀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이제는 또 위기감을 느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사 이익을 본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 우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의 최근 시장 점유율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뭐 반사 이익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 또 뭐 반도체 부족 장기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서 결국에는 삼성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니까 앞서 올해 스마트폰 글로벌 출하량이 13억 4,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달 초에 이를 13억 3,500만 대까지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다른 시장 조사 업체들도 제가 보니까 비슷하게 좀 예측을 수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 하반기 들어 부품 부족에 이어서 물류 공급망 이슈까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자 전망치를 빠르게 좀 내려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특히 동남아 지역의 스마트폰 제조 시설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결국 삼성의 핵심 공장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삼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스마트폰 전망인데요. 먹구름이 굉장히 낀 상황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둔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본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시 시장이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성장률이 3%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부품 부족과 물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전망치가 3%가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삼성과 애플 또 뭐 화웨이, 샤오미 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고민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인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